신부님들이 좋더라고. 아이고 시부라, 그 단골손님 오면 어저께 엿쌌네. 우리는 오늘 공연 안 해. 어저께 엿이 사가지고 냉장고에 있네 없나. 빨리빨리 처먹어버리지. 뭐 냉장고에 넣어놔 그렇게는. 서방 하나 먹이고 마늘 하나 먹고 밤새 엿 먹으면 되지. 뭘 그렇게 애끼냐고. 아유, 노래 한 곡 더 할까요? 네. 지금 시간이 몇 시야? 누가 천태만상이래? 내가 노래 중에 그 노래만 몰라. 내가 노래 한 곡 하기 전에 이제 우리 삼돌이 품마님이 노래,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. 제가 며칠을 쉬고 싶은데 손님들이 하도 나를 찾아가지고 내가 쉴 수가 없어. 왜 이 집안에 안 쉬다 보니까 내가 쉬면 재미가 없대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병원에 며칠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갖고 내일 모레 저희가 또 각설이가 바뀌어요.
바뀔 때 제가 아마 2-3일 정도 안 나올 겁니다. 제가 병원에 좀 가서 민기일도 좀 맞고 해야 돼서 제가 몸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 산돌이 품마님이 또 나와서 노래를 우리 산돌이 품마님 노래 잘하고 불쇼도 잘하십니다. 진짜로 불쇼 잘하죠. 불쇼 보신 분들 오늘 또 불쇼 날이 오늘 좋기 때문에 불쇼를 오늘 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비누 선전 하나만 하고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 안 팔아줘도 되니까 아까 비누를 많이 찾으시더라고.